안녕하세요. 코리아 티터 박병렬입니다. 오늘은 16년식 K7이 입고가 됐습니다. 너무 저렴한 품종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뜯고 시공을 하게 된 차량입니다. 시공을 다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베이비시트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. 뒤에 앉았을 때 햇빛이 너무 강하면 인상도 찌그러지고 또 아기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은 뒤에 광선들이 피부에 닿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좋은 필름으로 하셔야 될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. 저희 매장에서는 너무 저렴한 필름을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. 손님 입맛에 맞게 저렴한 필름도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안 좋은 필름이랑 알면서 판매하는 것 자체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필름을 판매하지 않는 거고요. 봐보세요. 저렴한 필름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하는 거잖아요. 지금 보시면 이쪽 윗부분도 지금 탈색이 진행이 된 거고요. 앞 유리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전혀 기능을 못하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필름을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뭐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싼 만큼 제값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그리고 그 좋은 필름을 어디서 시공하실지 그거를 선택하시는 거죠. 이 필름은 재료입니다. 재료. 음식 재료하고 똑같습니다. 음식을 누가 만드냐, 누가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듯이 이 필름도 이 재료를 가지고 차량에 어떻게 누가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운전석 문짝인데요. 탈색이 진행된 상태고 유리 끝나이 나고 필름 끝나이 나고 갭이 있죠. 이런 게 누가 시공하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. 그리고 먼지 같은 거. 자, 이 뒷부분 보시면 특히 이렇게 뒷유리가 각진 부분은 1cm까지도 벌어지는 차량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한 7mm 정도 이제 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좀 이따 제가 시공해놓은 그것도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비교 한번 해보세요. 자, 이제 모두 시공이 끝났습니다. 기존에 너무 저렴했던 거 필름 다 제거하고 바스 코팅제도 시공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냥 유리에다가 바스 코팅제만 발라가지고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. 물때를 먼저 제거합니다. 물때를 제거하고 난 후에 탈지까지도 한 다음에 바스 코팅이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오래 갑니다. 자, 옆유리 시공되어진 거 보시면 전부 다 쉐이빙 시공을 했습니다. 쉐이빙 시공은 유리면하고 필름하고 이 끝라인이 일치하게 시공하는 시공법입니다. 이 필름을 면도 하듯이 이렇게 시공하는 기술을 쉐이빙 시공법이라고 합니다. 뒷유리. 자, 각진 부분 보시면 어떤가요? 아까는 틈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틈이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시공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시공된 필름은 코리아 틴터에서 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 나노 프리즘 제품으로 시공했습니다. 시인성이나 열차단이 좀 뛰어난 제품으로 저희 코리아 틴터에서 유통하는 필름 중에 가장 고가에 속하고 있습니다. 보증 기간은 폐차하실 때까지 저희가 무한으로 보증해드리고 있는 필름이기도 합니다. 필름 제거하는 것도 기술입니다. 필름 제거할 때 유리에 손상 없이 그리고 차량 내부에 손상 없이 세차 같은 유리창 컨디션을 만든 다음에 시공하는 게 또 얼마나 깔끔하게 완성도가 나오느냐 차이기 때문에요. 제거하는 것도 뭐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제 코리아 티터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 감사드리고요. 이상 티트빵빵이었습니다.